자, 다이버전스 디어렘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H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디어렘은 어떤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떠 있을 때 이 표면의 면적 법선 벡터를 DS를 하고 이 전체 볼륨을 V라고 하면 이 면적 표면에서 나오는 플럭스를 다 합한 거 H 필드의 플럭스가 DS로 이 볼륨을 다 싸고 있는 표면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다 합한 것은 얘를 이거를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을 스칼러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서 이 볼륨에 대해서 다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H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좀 더 손쉬운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영역 자체가 x, y, g로 표현되어 있는 영역이 x가 0에서 1 사이고 y가 1에서 2 사이고 g가 마이너스 1에서 1, 2, 3이니까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직육면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보이죠? 직면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결국 이렇게 돼 있는 이 볼륨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버전스로 이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하고 이 면 6개입니다. 6개가 이제 이렇게 각자 면적 법선 벡터가 보면 위는 AG고 아래는 마이너스 AG고 여기는 AY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Y이고 앞면은 AX고 뒷면은 마이너스 AX고 이런 6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 이 다이버전스 취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는 X에 대해 미분하면 EY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지금 Y에 대한 함수가 없으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HG는 EYG니까 플러스 그대로 똑같이 EY가 4Y가 되겠죠. 이게 D 볼륨이니까 결국 DX, DY, DG인데 이게 얘가 이제 XYG 좌표계에서는 DX, DY, DG가 되죠. 그래서 DY와 DX하고 DG가 있으면 Y는 1에서 2 사이, 1에서 2 사이고 X는 0에서 1 사이고 G는 마이너스 1의 3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그 적분은 4Y를 적분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4Y죠. 이게 4Y니까 적분하면 2Y제곱 한 것이 이제 적분이고 이게 1에서 2고 0에서 1 적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에 3 하면 적분하면 4입니다. 그래서 보면 Y제곱 4 1의 제곱 1 빼기 하면 3이고 2를 하면 6입니다. 6에다 4를 곱하면 전체 24니까 전체 볼륨에 대해서 이를 볼륨 적분한 것이 24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 법선 벡터 6개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한 게 24가 나오면 요 다이버전스 디어렘이 증명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H 앞면 뒷면을 이제 보면 앞면은 지금 요 면적 법선 벡터를 보면 앞면 뒷면을 보면 앞면은 이제 앞면 이제 뒷면 이렇게 이제 보면 앞면은 지금 x가 1인 곳이고 뒷면은 x가 0인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 법선 벡터는 여기서 y와 g 바뀌는 거니까 ds 벡터는 dy하고 dg가 근데 앞면은 a x 방향이고 뒷면은 이제 요 뒤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dy dg의 a x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h를 ds 대해서 내적을 취하는데 결국 이제 h가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분을 다 필요로 한 게 아니라 AX 앞면과 뒷면의 경우는 AX 방향의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EXY 요 값만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요 EX 앞면에서는 이게 X가 1인 경우니까 EY
2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뒷면에서는 보니까 x가 0이니까 x0을 넣으면 그냥 0이 돼버리죠. 결국 이제 앞면만 적분을 하면 dy dz죠. dy dz가 앞면만 요 두 개 합한 것은 dy dz에서 y가 1에서 2, 1에서 2가 되고 g가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하고 마이너스를 적분하면 4하고 요거는 y제곱에 이제 1에서 2를 하게 되면 4, 3, 12. 그 앞면에 대해서 뒷면에 대해서 각각 요 넣은 거를 이제 합하면 이 적분이 면적이 합쳐지고 그 하나는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면과 아랫면을 보면 윗면은 이제 g가 보면 3인 곳입니다. 아랫면은 g가 마이너스 1인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법성 벡터 ds 벡터는 윗면의 경우는 여기 보면 x하고 x 변화하고 y 변화입니다. 그래서 dx dy이고 윗면은 이제 a g 방향이 되고 아랫면은 dx인데 dx dy는 같은데 이제 아랫면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dx dy의 a가 됩니다. 그럼 이 ds하고 이제 h를 이제 내적을 윗면과 아랫면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방향이 g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h 방향 가운데 g 성분만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윗면은 이 g가 3인 경우죠. 3인 6y입니다. 그래서 6y의 dx dy이고 아래면 마이너스 dx dy를 곱을 해주면서 g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를 곱을 플러스 2y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y의 dx dy가 하고 그러면 이제 x는 0에서 1 사이고 y는 1에서 2 사이가 얘가 이제 만족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6y 이완 8y가 되죠. 8y가 되면 이제 적분하면 8y는 4y 제곱입니다. 그럼 이것은 y는 이제 1에서 2고 x는 여기서 0에서 1 이럴 겁니다. 0에서 1이니까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 4 빼기 1 하면 3입니다.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법성 벡터를 하게 되면 얘는 12가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오른쪽 면과 이제 왼쪽 면인데 오른면은 여기서 보면 오른면과 왼면을 보면 오른면은 y가 2인 영역. 여기 y가 2라 돼 있죠. 그죠? 그다음 왼면은 y가 보면 1입니다. y가 1입니다. 그림이 제가 조금 잘못 그렸네. 그림 그리면서 y는 1이면 대신에 ds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x 변화하고 g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dx의 dg의 ay 방향이 오른면이고 왼면은 ds는 마이너스 dx의 dg의 ay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오른면은 지금 결국 이제 면에 대해서 적분을 h에 대해서 하게 되면 ay 성분만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y 성분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면 x제곱 플러스 7제곱인데 y가 1이 되건 y는 2가 되건 이 x제곱 플러스 7제곱은 값의 차이가 없습니다. 값 차이가 없고 그리고 적분 구간도 xg가 0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같은데 부호가 해보면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는 h의 이제 y 성분하고 dx dg 다음에 똑같이 h의 y 성분하고 dx dz 해보면 얘는 합하면 얘는 이제 날아가서 결국 0이 되겠죠. 결국 오른쪽 왼쪽 면에 대해서는 면적의 법성 벡터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6면에 대해서 다 돼보니까 결국 12 더하기 12는 합치면 24가 되겠죠. 24가 되는데 이건 아까 다이버전스 볼륨에다 하고 결국 같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이버전스 theorem에 따라서 손쉽게 볼륨 적분으로 이렇게 스칼러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한 게
지금 보니까 이거를 다 벡터로 생각해서 육면에 대해서 다 따져줘서 계산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디어렘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계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